빠방 하이. 구독자 애칭을 15만 명이 되어서 정하게 됐네요. 게으른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구독자 애칭은 바로 빡키방범대. 투표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방범대라니 뭔가 든든하고 너무 좋은데요. 문의하실 분. 빡키방범대 오늘 미션은 전세계 짱구 털기. 글로벌리한 우리 슈스 짱구. 우리나라처럼 찰떡 성우가 있는가 하면 자 이슬이 누나 가보실까요? 이런 더빙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세상은 넓고 짱구는 많다. 오늘은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 짱구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누적 판매부수 7천만부, 전세계 30개국 방영에 빛나는 우리의 슈스 짱구, 도라에몽, 마루코는 9살, 사자의 상 등 일상을 다룬 일본 간판 애니들이 세계시장, 특히 서양에서는 큰 힘을 못쓰는 편인데 짱구는 서양에서도 꽤 인기가 있죠. 캬, 짱뽕에 취합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한국 못지않을 정도의 인기가 있는데요. 스페인판에서는 짱아가 말을 하는 거 아시나요? 한 살짜리 짱아 능지 무엇? 각국 정서가 워낙 다르다 보니 현지화도 제각각인데요. 심의에서 잘린 한국판, 심의에 통과한 중국판, 정말 감쪽 같죠? 성진국으로 유명한 원작국가 일본에서는 최근까지도 짱구의 코끼리, 심지어 철수 코끼리도 노출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엉덩이조차도 모자이크 처리, 아니면 정성껏 팬티를 그려넣어 일본이 매운맛이라고 하면 한국판은 순한맛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에 한술 더 뜨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완전 순한맛 인도네시아판을 보실까요?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동포르노로 지정됐었는데요. 엉덩이를 노출하거나 다른 사람 데이트를 훔쳐보고 가슴골을 강조한 선정적인 옷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인 핵폭탄만 미국판. 이런 비속어는 일상적으로 남발하고 짱구는 히로뽕삭에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고 구는 정신지체자, 남일 선생님은 색정광, 원장 선생님은 남미 출신 마술사, 온갖 색드립과 블랙코미디의 향연입니다. 분명 화면은 우리가 아는 짱구인데 대사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이죠. 보다 보면 우리가 아는 짱구는 뽀로로 수준의 애교였다는 걸 절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와르르 맨션 현지화 이름은 펄링인데요. 이건 괜찮네요. 이에 질세라 중국도 개성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표절천국 중국 CCTV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 빅마우스 두두 캐릭터 생김새부터 말투나 성격, 엉덩이 흔드는 장면까지 그대로 따라했죠. 아니 이상하게 따라했습니다. 짝퉁이 있긴 하지만 짱구 원판의 성우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도 궁금하다고요? 전세계 짱구는 못 말려 성우 비교는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오짱. 글로벌리한 슈스 짱구,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짱구의 전세계 패치를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짱구 패치는 크게 오리지널파, 스마트파, 목소리 비계파, 헬륨가스파, 할아버지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파, 짱구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가장 잘 살린 스타일인데요. 코맹맹이 느낌의 귀여우면서도 능글맞은 목소리가 특징입니다. 오리지널 일본. 한국 패치. 저랑 같이 재수 없는 비바큐 파티 할게 안 해줄래? 중국 패치. 역시 한중일 3개국이 비슷하게 괜찮네요. 다음은 인도네시아. 은근 인도네시아 짱구 성우도 느낌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 비계파. 오리지널파를 따라하려다가 성대에 살찐 듯한 목소리인데요. 잠깐 정선의 성우로 바뀌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죠. 네덜란드 패치. 미국 패치. 그래도 은근 듣기는 괜찮네요. 다음은 스마트파. 짱구 개성을 잘 못 살린 것 같지만 스마트해 보이는 목소리입니다. 독일 패치. 태국 패치. 프랑스 패치. 다음은 헬륨가스파. 스페인의 선두주자인데요. 짱구가 헬륨가스 한 통 원샷한 느낌입니다. 스페인 패치.
인도 패치, 폴란드 패치, 뭐 다른 느낌으로 들어줄 만은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파, 끝까지 들으려면 항마력이 필요한데요. 필리핀 패치. 와우. 어머니 또 니 아빠 너 애플라기는 뭐냐 너 위위위 말고 뭐 돌로게 니 봐 미케리 패치. Se mi metto accovacciato su una candelina posso sparare fiamme multicolori. Già, la torta sembrava appena uscita da un inceneritore di sostanze tossiche, ricordi? 무섭네요. 빠방이들은 어느 파인가요? 짱구는 그래도 각각 나라마다 개성은 있는데요. 짱구 엄마는 한중일 정도 제외하면 목소리가 다 아줌마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할머니 목소리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번 인도. 이태리. 독일. 참고로 짱구 엄마 나이는 29짤. 짱구 아빠 목소리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유성씨 목소리 같은 중국, 헬륨가스 마신 프랑스, 새벽 2시처럼 목 잠긴 인도, 그리고 레게노 한국. 어리버리한 듯 따뜻하고 정감가는 오세웅 성우님 목소리 그립네요. 이외에 특이점이 오는 패치들은요, 성대결절 패치 철수, 할아버지 패치 받은 부목님, 할머니 패치 받은 이슬이 할머니, 공포 영화 패치 받은 맹구. 네, 이태리 더빙은 그냥 공포 영화네요. 와우. 어머니 또 니 아빠 너 애플라기는 뭐냐 너 위위위 말고 뭐 돌로게 니 봐.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제게만 한국판이 제일 괜찮나요? 영상 만들면서 들어보니 미국판도 듣기는 괜찮은데 오늘부터 짱구 미국판으로 영어 공부 갑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프레스코 3세 영어 발음에 한번 치실까요? Aren't to be used for fun, no matter what the gay lobby says. Now let's find something to do.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빡키방 범대 파이어!